헝그리의 TV. 25년 역사를 자랑하는 대항해 시대 시리즈의 첫 번째 모바일 게임이죠. 대항해 시대 5 모바일이 드디어 정식 출시됐습니다. 대항해 시대는 일본 게임사 코에이 테크모 게임즈의 대표적인 게임 중 하나인데요. 15년 만에 정식 넘버링 타이틀로 돌아와 화제가 된 대항해 시대 5의 모바일 버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. 대항해 시대 모바일은 초창기에 이제 코에이 테크모에서 시리즈를 여러 개 개발했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전통적으로 시리즈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그 25년을 기념하는 그 기념으로 대항해시대 모바일 5, 그러니까 대항해시대 5 모바일이 출시가 된 겁니다. 대항해시대 5 모바일은 가슴을 뛰게 만드는 탐험과 대항을 넘나드는 교역, 그리고 화끈한 해상 전투 등 기존 웹버전의 방대한 콘텐츠를 모두 모바일 기기에서 즐길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인데요. 일단 모든 모바일 게임들 마찬가지처럼 대항해시대 모바일을 PC나 패키지에서 하지 않고 핸드폰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어디서든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. 한층 강화한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통해 실시간으로 채팅을 즐길 수 있는 대항해 시대 5 모바일. 별도의 길드 채팅도 함께 지원하는데요. 여기에 1대1 대전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PVP 시스템을 탑재. 국내 게이머들의 취향에 한층 더 적합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. 기대보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저희도 깜짝 놀랐고요. 거기에 걸맞는 게임이 되도록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. 더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. 사전 등록 시작 일주일 만에 10만 명을 돌파. 출항 전부터 기대작의 면모를 톡톡히 과시한 대항해 시대 5 모바일. 이는 시리즈 최초로 등장한 실존 한국 제도 이순신 장군의 이미지가 공개되면서 게이머들의 관심과 기대감이 높아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이순신 장군은 동급 SR 항해사와 비교해 높은 수준의 스펙을 자랑, 항해사의 등급에 따라 해전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게이머들로부터 상당히 매력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저희가 모바일에는 코에이 테크모 게임즈하고 시도하고 있는 콘텐츠들이 몇 개 있거든요. 실제로 그 중에 일부가 모바일에 탑재가 됐습니다. 머지않은 시기에 여러 가지의 시스템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고요. 그게 한국 유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입니다. 사전 가입자 1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흥행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대항해 시대 5 모바일. 현재 출항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. 게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카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헝그리의 TV.